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이 이뮤노반트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부작용을 보완한 후속물질인 IMBT-1402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간밤의 주가는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뮤노반트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기술을 이전한 물질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가치는 즉 한올 바이오파마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임상 결과를 9월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지만 9월 말이 다가오면서 별다른 발표가 없자 투자자들은 반응을 조금 기대감을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임상 결과 발표를 했고 어제 미국 증시에는 해당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까지 반영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번 IMBT-1402를 통해서 한올 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이 이뮤노반트 또한 모두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증권사 리포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뮤노반트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이 오는 43년까지의 지속되는 매출 로열티는 이 해마다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현재 이 동사의 가치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성공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를 통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현재 증권사에서는 4만 9천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5,150원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6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또 다른 상향 리포트를 받은 종목이 오늘 나왔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 올라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32%까지 달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에는 4공장 매출 반영과 또 공장의 강동 효율, 가동 효율 향상에 따른 매출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업황 자체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된 총 수주 금액이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는 240%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신규로 따온 수주만 78%가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이 수요가 매우 강한 이 업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이 사업 모델 차별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중 저점인 주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 주가는 125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2%대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8만 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